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탐욕과 음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되 하루 사이에 무너졌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다 같이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분별을 하고 시대를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떠날 것입니까? 여기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바벨론의 세계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돈이면 제일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음란, 방탕, 사치, 이런 세상 사고방식,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떠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예수님이 계시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벨론 세상에서 쫙 갈라집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읽습니까?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세상 보는 눈도 떠야 되고 그리고 진짜 주를 바라보는 눈도 뜨셔야 합니다. 바벨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